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CA를 도포하고 있습니다. 직 아이롱 펌을 하고 있습니다. 남자 펌인데요. 직 아이롱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자, 피카의 직 아이롱 17mm입니다. 17mm를 가지고 네, 지금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. CA를 도포하신 다음에 자, 수분을 이렇게 한번 살짝 건조해 주세요. 이 상태에서 미리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. 그 다음에 네, 이렇게 하시면 끝이 다 온대. 와, 그죠? 윤기가 쫙 나죠? 네,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천천히. 자,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면 이렇게 펼쳤다 그냥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. 아까 타월로 마무리했어요.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남자 펌으로서는 직 아이롱 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피카에 19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, 아이롱 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.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끝이 다 들어갔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지금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려놨어요. 이 상태에서 자, 직입니다. 직으로 하고 있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약간 껍질이 있어서 제가 결 작업식으로 해서 볼륨 매직기로 네, 와, 예, 보이시나요? 윤기가 반짝반짝해요. 네, 이렇게 해서 결을 먼저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피카에 19mm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직 아이롱이에요. 자. 네, 우측 파트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. 빗을 이렇게 딱 아이롱에 붙이세요.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모발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요. 그러면 천천히 돌려주세요. 피카는 채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직 아이롱도 마찬가지로 네,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면 네, 자,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좌측 파츠도 마찬가지로 19mm로 자,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. 자, 직 아이롱입니다. 19mm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천천히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. 네, 천천히 첫뜸 없이 자,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죠? 이 상태에서 자,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펼치신 다음에 자,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.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